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소개 영상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AA23블록에 있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총 10개동 1049세대를 건립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대고요. 용적률은 194%, 건폐율은 15%입니다. 평형은 전용 74제곱미터 29평형,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A타입과 B타입이 있고요. 전용 98제곱미터 38평형이 있고요. 전용 98제곱미터 B타입으로 39평형이 있습니다. 여기 입주는 2025년 6월 달에 입주를 하고 금강주택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평형은 4억 3,900에 경쟁률은 1.13대 1. 33평형은 4억 8,300에 5.29대 1. 33평형 B타입은 4억 8,600에 8.65대 1. 38평형 A타입은 5억 8천에 2.21대 1, 39평형은 5억 8300에 1.4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지금 이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은 여기가 이제 100 2역 예정지죠. 102역. 여기는 103역 예정지고요. 그래서 102역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주변이 전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건축물은 아직 없고요. 지금 여기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 여기는 안단테 아파트, 여기는 대방 디에트로 분양할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학교 부지가 되겠죠. 여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이고요. 여기가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고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쪽 역 바로 앞쪽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상업지구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 초록색 부분은 여기는 지금 산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산으로 되어 있고 이 산에서 공원이 지금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 부분은 전부 공원이 된 그런 곳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거리를 측정을 해 보면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일로 가면 거리는 지금 880m, 880m 도보로 한 13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도보권으로도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 지금 사업지를 봤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그 아파트 건립이 되는 그 부지와 지금 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쪽이 이제 산인데요. 여기가 불로지구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산인데 산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펜스를 지금 친이 바로 앞에 이제 펜스를 친 부분이 여기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지금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건물은 올라오지 않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건너편 쪽에 그 학교 부지가 있는 쪽, 학교 부지가 있는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이 있는 쪽에서 바라본 거고요. 지금은 이제 불로동에서 올라가서 산으로 가면 그 산책로 데크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걸으면서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좀 그쪽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산 쪽으로 와서 산에서 지금 산책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아파트 공사 사업 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가 이렇게 다돼 있어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산 바로 옆에 있는 습세권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산, 그러니까 근린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죠. 이산 근린 공원과 아파트 사이에는 지금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이제 그 공원으로 넘어가는 곳은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도를 건너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제 공원으로 직접 터널이 지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펜스를 쳐놓고 넓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사업 부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지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상으로 건축물은 올라오지 않고요. 지금 굴착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 지하를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학교 부지. 여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시작이 되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생기는 그 사업 부지 쪽에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아파트 사업 부지를 보기 위해서 산으로 걸으면서도 봤고, 또 직접 건너편에 있는 학교 부지에서도 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금강 신도시 금강 펜티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아파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아직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산 위에서 찍은 영상과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찍은 영상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이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